안녕하세요. IBM 퍼블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팀의 최병진, 김정민입니다. 아, 먼저 오전부터 일찍 참가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5시가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IBM 세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은 한국 IBM에서 이제 소프트 클라우드를 인수한 다음에 계속 클라우드 산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유니티 행사에 이제 저희가 스폰서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세션 하나 부여받고 IBM이 바라보는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클라우드 사례 등등 이러한 정보들을 좀 공유 드리고 또 나눠보고자 마련한 세션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내려간 이후에 이제 이재철 차장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시기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좀 긴 시간 지루하시고 그랬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그만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해서 재밌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실 때 조금만 폴 기계, 부팅 기계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받으셨죠? 네, 이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시죠? 네, 신동엽 나오고 이영자 나오고 컬투 나오는 안녕하세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계가 신동엽이 썼을 수도 있고 컬투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청객이 썼을 수도 있고 그 패널이 나왔던 아리따운 걸그룹 여자분들이 쓰셨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좀 잊지 않고 다 반납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부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병진 씨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여기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표를 그리고 이용 중이지 않으시면은 X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눌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25분.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지 않은 분들이 68%로 되게 많으신데요.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네요. 네, 그만큼 아직 한국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열심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저 부분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클라우드 사용자분들 한해서 현재 난 클라우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만족한다. 네, yes면은 동그라미, no면은 X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아까 약 30% 정도, 25명 중에 30%였는데 지금 12명이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뭐 눌러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이번엔 반대로, 예, 67%, 약 3분의 1 정도시죠. 예, 분들은 거의 다 만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아직 33% 아직 만족 안 하신 분들 또한 더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변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2014년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만족하시는 못하는 분들을 좀 만족을 시켜드렸으면 좋겠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워밍업 질문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무리 워밍업이라도 재미도 있고 또 받아가는 것도 있으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워밍업 문제는 저희가 좀 소정의 상품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소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내가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땡땡땡이다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에서의 검증 여부, 그리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성능, 서비스의 손쉬운 사용 여부, 가격 경쟁력, 그리고 보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에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결과도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서비스의 손쉬운 사용 여부 32%, 그리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성능, 보안이 28%로 2위가 됐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성능이 3위이네요. 서비스의 손쉬운 사용 여부라고 하면 또 소프트레이어죠. 소프트레이어가 사용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펌머스 프리트라이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등등의 손쉬운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레이어가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세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워밍업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품이 있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상품을 저희가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요. 뭐를 준비했죠, 정지 씨? 지금 준비한 상품은 저희가 와인과 그 초콜릿 세트, 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팅 기계를 보시면 뒤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그 번호가 앞에 제시가 되는 분께 이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자, 보여주세요. 네. 네. 13번 있으신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이 끝난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니까요. 질문 시간에 답 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신 분들께는 더 큰 상품 드릴 테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 세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IBM에서 가장 어깨가 넓고 그리고 로맨틱하다고 소문나 있는 이재철 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어깨도 넓고 로맨틱한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한국 IBM에서 소프트레이어 에코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분위기 좋습니다. 그 오후 마지막 세션에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뭐라도 가져가실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선물도 준비했고, 저희가 한국, 특히나 한국 게임 개발자분들께서 왜 소프트레이어에 집중 그리고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장점이나 이런 것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유니티, 유나이티 행사에 오셨기 때문에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게임 개발이나 게임 운영 이런 쪽에도 아마 익숙하신, 그리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 산업을 위해서 첫 번째, 그 아까 설문조사에서 조금 저희 말씀 주신 게 이제 좀 33% 정도만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셨다라는 점에서 클라우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 특히나 게임 산업에서 클라우드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소프트레이어가 다른 클라우드하고 다르게 왜 그 선도적인 게임 업체들에게 선택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커뮤니티에 속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게임 산업이 개발 부분에 굉장히 역량이 집중된 산업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께서 이걸 실제로 비즈니스 사업화하시거나 아니면 뭐 운영하시거나 이럴 때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희가 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게임 개발자분들께서는 게임에만,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으시고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인프라 운영이나 사업 운영이나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들, 법률적 자문이나 아니면 요즘 뭐 컨텐츠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게임 산업 자체의 특성이 소프트웨어 산업, 컨텐츠 개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기에는 개발 역량을 분산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저희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게임 산업이 어떤 IT 산업보다도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특히나 그런데요. 아마 오늘날의 유니티가 성장한 것도 아마 한국 시장의 공헌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만 봐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 게임이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기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게임 업계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이 생길까?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예측을 못한 수요에 대한, 인프라 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거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를 쓰셨을 텐데요. 그 소위 인하우스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설을 운영하시거나 IDC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그 다음에 국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얼마나 수요가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갈 거를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국내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성능의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운영하고 싶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성능 저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IBM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게임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의 특성상 실제 게임에 대한 개발에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들 때문에 다른 쪽으로의 역량 분산을 좀 꺼려 하시죠. 제한된 리소스, 아마 처음 게임을 개발하시고 시작하실 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좀 잊어버리고 고민들을 잊어버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숙제들을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게임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만 해도 6천억이 넘는 시장인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성공적으로 쿠키런 같은 서비스가 중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나서 그 서비스를 확장, 그리고 그 국내가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확장을 고려하실 때 항상 고민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랑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넘어가는. 어떻게 신호를 드리면 넘겨주신다 그랬는데. 이미 보여드린 고민인데.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타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실제로 그 가상화 부분에 대한 성능 저하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상용화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들을 저희 아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확인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글로벌 벤더 중에서도 렉스페이스하고 소프트레이어, IBM 소프트레이어만이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베어메탈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다른 글로벌 서비스나 아니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가상화 기반의 VM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베어메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VM 기반이 아닌 통 서버, 그러니까 데디케이티드 서버 자원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같은 매니지먼트 환경 하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게 될 가상화에서 일어나는 성능 저하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관리나 이런 측면들은 가상화된 서버들, VM을 관리하듯이 동일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베어메탈 서비스가 제공하는 장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 개발을 하나 해서 런치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게임 그 유저단, 클라이언트단의 개발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단을 개발을 하실 겁니다. 서버단을 개발을 하셨을 때 실제로는 그 실시간 사용자가 얼마나 접속할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디벨롭먼트 단계, 개발 서버 단계에서 고민을 하실 거고 그게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시면 프로덕션 레벨, 실사용 모드로 전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의 그 가지고 계신 인프라 자원, 데디케이티드 서버 환경이 아니라면 가상화에서 또 다른 서비스 확장 때문에 또 다른 인프라를 선택하셔야 될 때 또 다른 고민이 생기십니다. 개발 환경, 프로덕션 환경까지는 여기에 구축을 했었는데 그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나 포팅 작업이 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 사용 환경으로 갔을 때. 그런데 IBM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어메탈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VM, 가상화 단계에 있는 VM들을 관리하는 같은 매니지먼트 툴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프로덕션, 개발 단계에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 그 프로덕션에서 서비스 확장을 일어날 때 그 같은 환경에서 바로 즉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고요. 비용의 효율화. 실제로 지금 만약에 게임을 운영하시고자 하실 때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그 인프라 자원에 대한 구매 비용입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비, 소위 저희가 부르는 캐펙스에 대한 그 허들이 있으신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뭐 1억 원어치 서버를 사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그 서버, 그 서비스를 그 런치를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지 현재 단계에서 예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지금 그 서비스 자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지 않는 케이스에 어떻게 동일하게 구매한 서버에서 나오는 성능을 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거고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신다면 베어메탈을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거.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게
최근에는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해외 진출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많은 게 좋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IBM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25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싱가포르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2014년도 말이 되면 아마 저희가 40개 정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25개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 수이긴 한데 그 지역적으로 좀 다른 경쟁사들과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가 한국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런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인데 두 번째가 아시아, 세 번째 중국, 네 번째 일본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을 좀 더 중요시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아시아, 중국 쪽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정도에 홍콩에 그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 있고요. 상하이에 올해 안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일본에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그 향후에 글로벌 서비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장돼서 해외로 나갔을 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뭔가 좀 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기계랑 좀 안 친해. 한 가지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이고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분들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잘 모르시는 케이스도 있으시더라고요. 멀티플라이라는 회사는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배틀필드 4라는 게임을 퍼블리싱을 했습니다. 플스로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렇죠. 이 게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형태로 보면은 뭐 1인칭 슈팅 게임이죠. 굉장히 고사양의 그래픽을 요구하고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카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식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시아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시아존이라고 하면 이제 저쪽 동남아시아 플러스 저희 한국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아시아 지역의 서비스를 저희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한국의 사용자들도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공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측정한 거기 때문에 약 한 가장 맥스로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멀티플라이에서는 이제 배틀필드4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빨리 확장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자원을 저희가 확장하는 데까지 한 4시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그 자원들을 해결해 드렸고요. 그건 피크 체한 4분의 1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 부분들을 베어메탈 기술을 활용해서 4시간 안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예측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인프라 자원을 다 구매해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건데 저런 고사양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가상화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대응할 수가 없고 저희가 같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베어메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이런 요건에 좀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사실은 이 게임도 사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쿨루라는 그 제작사에서 발표하는 게임이고 게임 이름은 리차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유니티 3D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고요. SNS 기반이고 또 유명한 게 링킹팍의 이제 한국 멤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셔서 진행을 하신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루 자체는 저희가 5,500만 명 정도의 유저 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다음 장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클루가 이 게임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가졌던 고민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루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용자 수가 5,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게임 제작사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은데 그 뒤에 있는 인프라 운영이나 인프라 솔루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그 솔루션을 맡기고 나머지 역량들을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비 그 인프라 자원을 직접 소유하시는 그 상황하고의 대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 많은 서비스들이 얼마나 수요가 어느 시기에 그 정도 닥칠까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한 그걸 구매로 그리고 소유하는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위험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던 겁니다. 다음 장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메탈 서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서버 환경 그러니까 그 성능 저하 없이 클라우드 환경 그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 그러니까 이식이 굉장히 쉽고 확장이 빠른 그 환경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 그 다음에 클루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희가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설치 개소하게 될 데이터 센터 위치들은 뭐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수요가 없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류 컨텐츠가 소비되는 걸 보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싸이의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았던 곳이 사실 한국이 아니라 유럽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 저희가 브라질에도 데이터 센터가 생기게 되고 아마 한류와 비슷한 게임 컨텐츠들이 소비되는 곳 그곳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이용 VM 뭐 여러 업체들에서도 뭐 빠른 시간 뭐 디플로이 타임 얘기를 하는데 프로비저닝 타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5분 안에 VM 같은 건 생성이 되고 말씀드렸던 베어메탈 아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4시간 안에 실제로는 뭐 대부분의 구성은 2시간 안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즈유고 모델은 사실은 저희만의 독특한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인데 실제로는 초기에 자원에 대한 투자에 그 대규모 비용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가 확장될 때 그 서비스 비용을 서비스 요금에 포함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시면 그 추가 확장 인프라에 대한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아마 크루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마 누적 집계를 해보면 지금 저희 플랫폼 위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게임 사용자들 1억 3천만 명 이상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클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지금 5,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핫헤드 같은 경우에 상위권 뭐 10개, 탑10 중에 6개 게임, 스포츠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들이 초기에 성장할 때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기반에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 없이 클라우드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크 게임 사실은 해외에서는 좀 유명한데요. 그다음에 럼블 엔터테인먼트, 넥슨이 뭐 투자한 회사라서 좀 유명하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잘 모르시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한국에서 뭔가 케이스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글로벌에 있는 유수 게임 업체들이 왜 소프트웨어 위에 이렇게 인프라를 올려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다음 장.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 IBM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원은 훌륭한 점들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선택이실 거고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 자체를 위한 뭔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IBM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그 특별한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이라는, 카탈리스트란 용어는 이제 여러 군데서 쓰시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IBM 코리아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지원 방안들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봐 주시겠어요?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인프라 자원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용하신 인프라 자원에 대한 부담, 그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줄여드리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이신 스타트업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실 텐데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BM이 가지고 있는 뭔가 기술적 역량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숙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다음 장. 아마 그 저희가 오늘도 그 자리를 마련해 부스를 마련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게임을 이제 뭐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뭔가 창업을 고민하시면서 그 아이템으로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는 체계, 그걸 좀 갖추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지금 하신 게임 아이템으로 사업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든 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거고 거기에 가려면 사실은 뭐 게임 운영, 회사 운영이야 어떻게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랑 좀 뭔가 전략적으로 협업이 약정이 된 벤처 캐피탈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좀 고민 좀 듣고요. 오늘도 두 개사, 사실은 세 개사였죠. 세 개사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컨텐츠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국내 게임 모 업체에서 뭐 일본의 뭔가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디 딱 물어보려고 하면 또 물어볼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들도 게임 개발하실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뭐 어찌됐든 창업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기까지의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세무, 회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앞에 뭐 국내에 있는 그 이거 정부 기관을 표현해야 되나? 그 정부 기관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그들을 지원한 협회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있나요? 네, 카탈리스트 프로그램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인프라를 그 비즈니스에 맞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린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모델 자체를 이제 사업화하고 창업에까지 이제 결실을 이루시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다. 기술적인 면 아니면 사업적인 면에서 멘토링 같은 걸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뒤에 이제 가면 저희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의 성과로 나온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한국 사례 없고요. 지금 현재 게임 업계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한국에서 뭔가 한 케이스 만들고 싶고 내일도 저희가 그런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3개사 벤처 캐피탈사로는 한 4개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는데 내일도 지원을 합니다.
그 세션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시간 어렌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저희가 카탈리스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성공했던 케이스들입니다. 사실은 게임 관련, 직접 관련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그리고 저희는 게임 한국에서 뭔가 케이스 만들고 싶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가실까요? 사실은 지금 뭐 IT가 전부 다 빅데이터, 어널리틱 뭐 이런 쪽에, 그런 리얼타임 뭐 모바일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특히나 그 저희가 조금 특이한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그쪽보다는 아마 모바일 게임 쪽의 창업으로 성공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더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인더스트리를 좀 보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으로 지금 앞에 두 회사,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 모바일 환경, SNS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환경, 그래서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까지, 그러니까 인프라만 제공한 게 아니라 솔루션을 구현하시다가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서 조언을 원하실 때 저희가 그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게임은 모든 그 인프라와 뭐 개발,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그런 과제들이 뭐 이렇게 딱 직면하셨을 때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뭔가 저희만이 아니고 좀 그런 체계들을 좀 가져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아마 다 됐을 거고요. 내일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창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특히나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들 저희가 벤처 캐피탈하고 투자 상담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실 수 있는 상담전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세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해 보셔야지 그게 어떤 서비스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뭐 등록하셔서 지금 등록하시면 아마 도장도 찍어 드릴 거고요. 아마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일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경품 이벤트는 아까 처음 진행하셨던 그 두 분들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지금 현재는 한국에 없습니다.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예, 한국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있고 5월 달에 홍콩에 열릴 거고요. 상하이, 도쿄 차례대로 올해 안에 오픈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에서 한국까지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레이턴시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POP를 그러니까 팝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를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60에서 80ms 사용하시면 40ms 이하까지도 나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마치고요. 뭐라도 받아가실 수 있는 세션을 준비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쪽집게 강사는 이제 문제를 찍어드려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개수가 몇 개까지 늘어난다고 했었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정민. 최병진입니다. 이재철 차장님의 세션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 이벤트죠. 네, 상품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할 텐데요. 일단, 예. 네. 정민 씨,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에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 업무에 연관되는 소프트 레이어의 장점은 땡땡땡이다 라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번의 보기가 있고요. 5번은 1번에서 4번의 질문, 문항과는 달리 본인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5번을 눌러주시면 추가 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눌러주세요. 완료가 됐네요. 결과 보여주세요. 보안을 아까,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약간, 의문점이 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아마 그 부분은 그, 이재철 차장님이 하셨던 프레젠테이션에서 커버가 많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히 보면은 좋은 부분은 자동화, 손쉬운 관리 통제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굉장히 네. 강조를 해서 이렇게 눌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유연한 지원 환경, 그리고 아키텍처와 강력한 성능이 거의 비슷하죠. 저 정도면 아마 한 사람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성능, 베어 메탈을 통한 강력한 성능과 그리고 유연한 지원 환경과 아키텍처, 그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많이 스타트업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는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투표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행운의 당첨자를 한 번 또 뽑아서 상품을 드려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뒤에 있는 숫자를 잘 유념해 주시고요. 그럼 랜덤으로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 누굴까요? 6번.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품은 뭐죠, 병진 씨? 네, 이번에 드릴 경품은 상품은 벨킨에서 나온 부스트 차저. 네, 이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부스트업 차저입니다. 충전기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문제는 아까 이재철 차장님이 너무 많은 힌트를 주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2014년 IBM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보기가 안 들어도 되겠죠? 네, 4개가 있죠. 자, 네, 바로 찍으시네요, 그냥. 네.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고민하실 것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정답을 기대하면서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같이 치실까요? 네, 저희 IBM은 데이터 센터를 2014년까지 40개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간 이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가 오픈을 하는지 유념해서 봐주시고, 저희 한국에도 서비스가 굉장히 용이하게 될 거니까 이 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경품이 있겠죠? 어떤 경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병진 씨. 네, 이번 경품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안 좋아하시지 않으셨어도. 네, 이번 경품은 핏빛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만보기입니다. 팔목에 차는 만보기인데요. 핏빛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아까 소개한 캐틀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스타트업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더 의미가 깊은 회사였고요. 일단 번호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핏빛은 어떤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핏빛은 매년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 각 그 게임 디벨로퍼들이 게임을 하나 만들 때마다 8kg씩 찐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시면서 좀 움직이시고 운동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되게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끝내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저희 사회자의 권한으로 보너스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은 솔직히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저희가 드린 보팅 기계를 보시면 1부터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본 강의를 들으시고 소프트 레이어가 앞으로 클라우드의 새 강자가 되겠다. 아니면 소프트 레이어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이에 소프트 레이어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번은 10점, 2번은 20점, 3번은 30점 이렇게 점수가 나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점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점수가 50% 맞죠? 50% 이상이 넘게 되면 저희가 전원에게 한정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이게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시는지 알겠죠? 많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높은 점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튼 눌러주세요. 집계가 완료됐네요. 정말 최첨단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모두 한정 티셔츠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정 티셔츠를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또 어떤 거를 지켜주시면 될지 말씀해 주세요, 병재 씨. 네, 오늘 세션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이재철 차장님께도 나가시면서 한번 인사드리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나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리에 놓여있는 설문지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그걸 저희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티셔츠를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그 아까 받으신 그 보팅 기계, 보팅 디바이스도 신동엽 씨께 돌려드려야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 쪽에 저희 그 캐탈리스트 프로그램을 소개했던 그 존의 쪽에는 컴퓨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를 통해서 프리먼트 트라이얼 한 달 무료 사용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oftlayer.com 들어가셔서 한 달 이용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피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BM의 최병진,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